여섯 번째 과목은 스탠퍼드 대학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수업이죠. 사이트 들어오면 벌써 들어오자마자 얘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훈련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라이브 데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강의니까 제가 더뭐 설명드릴 만한 게 없을 겁니다. 이 양반 페이페이리도 거의 지금 이제 전설적인 레벨에 올라서고 있죠. 전체 수업이 이게 좀 상당히 좀 깁니다. 그러니까 렉처 1, 2에서 쭉 내려와서 렉처가 아마 16번까지 있네요. 까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떤 K-니어스트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것들이고 백프로퍼게이션도 마찬가지 공부를 했고 했으니까 바로 렉츠 5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컨볼루션 앤 풀링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자인먼트들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어렵게 구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과정하고 소프트웨어들 카페, 톨치, 시아노, 텐스플로우 등이 있는데 우리는 텐스플로우하고 케라스 두 가지만 좀 살펴볼 겁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주로 쓸 것은 텐스플로우하고 케라스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 역시 이것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업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CNN을 작성할 때 그때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참 더 하고 난 뒤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간략하게 그냥 소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주제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분야죠. 그래서 자세히 상당히 자세히 다룰 겁니다. RNN, LSTM, GRU, 랭귀지 모델링, 이미지 캡셔닝, 소프트 어텐션에서 아마 렉처 10번 강의가 가장 많이 할애한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고요.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념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Autoencoder라든가 Variational Autoencoder 같은 새로운 것들도 볼 거고 그리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Deep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이전에 알고 있던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추가해서 좀더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 수업은 지금 이게 여섯 번째 과목이죠. 그러니까 Prerequisite은 다섯 번째 과목이 Prerequisite이 되죠. 다섯 번째 과목은 버클리 대학의 CS188이죠. 네. CS188 이게 프리레퀴짓입니다. 이 수업을 마쳤어야지 지금 이 여섯 번째 과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좀 어려울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15와 16하고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중점은 두 가지. 여기서 우리 주로 배울 것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우리가 기본은 알고 있잖아요. 기본 알고 있으니까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요두 가지. 그리고 비주얼라이징, 언더스탠딩, 그리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해서 한네 가지 정도 주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고 에피소드 수는 약 100개입니다. 100개이고 실습도 많이 물론 포함되어 있죠. 코딩도. 상당히 재밌는 수업이니까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